마이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벤츠 E 220D AMG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인슈타인 오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뭐 셔츠를 입고 뭐 정장을 입고 이렇게 리뷰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여름 중에서 가장 덥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팔을 입고 뭐 촬영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또 못 팔할게요. 그쵸? 벤츠가 사랑하는 남자인 카인슈타인. 요런 느낌? 그래서 제가 오늘도 판매한 차량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주인공은 벤츠 E220D AMG 라인.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제가 판매해드린 차량 벤츠 E220D AMG 라인.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4, 5월 생산분까지는 마이드 하이브리드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생산분은 뭐다? 장착돼 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가격은 8,080만원인데 여기서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금액 8,220만원이 형성이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외장창 블랙, 그리고 내장창도 블랙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차량 설명하기 전에 또 제일 궁금하신 분 알잖아요. 뭐가 제일 궁금하다 했죠, 소비자분들께서는? 할인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궁금한 건 재고 현황. 카인슈타인 확보한 재고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트의 블랙, 그리고 블랙의 블랙, 그레이의 블랙, 이렇게 총 세 가지 제가 확보해놨기 때문에 빠른 문의 이렇게 주시면 언제든 즉시고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 할인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바로 차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이 이용한 아방가르드와 같이 삼각별이 여기 그릴 안에 박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AMG 라인이잖아요. AMG 라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릴이 다이아몬드 그릴로 박혀져 있다. 그런데 이 차량보다 그릴이 어때요? 그쵸, 새로 그리죠. 근데 이거 원래는 다이아몬드 그릴인데 카인슈타인에서 하면은? 그쵸, 서비스로 제가 해줬다는 점, 이거 인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익스클루시브랑 다른 점은 뭐 여기 본넷 위에 은둑 쏟아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헤드라이트 부분, 멀티비 LED 헤드라이트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좋아요. 뭐 시야 확보에 좋고, 너무 이 클래스를 많이 설명해 드려가지고 뭔가 같은 설명만 해드리니까 너무 진부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단데 뭐 리뷰보다는 이 차량 얼마나 빨리 구해드렸는지 이게 중점이긴 한데 며칠 많이 구해드렸을 것 같아요. 문의 주시고. 한 일주일? 일주일보다 더 빨리 구해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그저께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고객분인데 진짜 정확히 제가 5시간 만에 이 차량 구해드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할인까지 적용해드렸으며 이렇게 뭐 작업까지 완벽하게 하고 출고 도와드리게 됐고요. 그러면 바로 측면 바로 가볼까요? 네, 측면부 한번 와봤는데요. 이 클래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강남 소나타랑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딱 뭐 중형 세단 이런 느낌이에요. 뭐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은 그런 느낌. 딱 이렇게 옆에 크기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패밀리카 용도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휠이죠. 설명할 게 없는데요. 이게 뭐 벤츠에서 마찰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이쁘다고. 근데 이거는 5스포크 휠이라고 정식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AMG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다 AMG 이렇게 박혀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또 필리퍼는 뭐 회색이네요. 빨간색을 하면은 조금 더 스포츠카 느낌이 나겠다, 그런 느낌. 저라면은 블랙에 빨간색을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색칠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점잖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색칠 안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다 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서라운드 뷰가 있나? 네, 있네요. 서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소프트 크루징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없네요. 바로 후면부 넘어갈게요. 네, 후면부 한번 와봤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리뷰 하나 찍었잖아요. E350 AMG 라인으로 디테일만 봤을 때는 동일해요. 디자인은 전부 다 변한 게 없어요. 이 클래스는 전부 다 동일이다. 그런데 여기 E220D, 그런 다음에 4MATIC, 뭐 이 엠블럼의 차이죠. 뭐 상시 4중 구동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뭐 디테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은 CES 전부 다 GT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각 트림마다 전부 다 미세하게 모양이 조금 다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C클래스는 살짝 날렵한 느낌,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살짝 뾰족하게 나와서 조금 더 무거운 느낌, 이런 느낌을 살짝 주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바로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때요? 오늘 가득하네요. 그쵸? 오늘은 가득한 이유가 이제 택배로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줬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인슈타인한테 연락 주시면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드리는데 없을 때는 택배로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점 뭐 인지하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적재 공간을 봤을 때 너무 많이 담아드려서 솔직히 뭐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각종 용품이나 짐들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그런 다음에 전동 트럭으로 이렇게 하고 바로 실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실내 한번 와봤는데요. 아까 내가 내장 수상이 뭐라 그랬어요? 블랙. 블랙으로 보여요? 살짝 그레이? 네, 블랙이에요. 네. 그런데 피디님은 뭐 다양한 색상 있잖아요. 블랙, 브라운, 베이지, 레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피디님 2차 산다면 무슨 색상 선택할 것 같아요? 전 베이지. 베이지? 그러면 2차 살려면 베이지로 선택할 거예요? 네. AMG 라인은 블랙 단일밖에 안 나와요. 브라운, 베이지, 레드 이런 색감들 저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AMG 라인 아쉽게도 블랙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선택권이 조금 줄어든다. 근데 실물로 저도 솔직히 조금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딱 실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 뭔가 시크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마감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벤츠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점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거 일반 E클래스 트림들은 전부 다 뭐 실형 핸들로 나오긴 했는데 다르잖아요. 이거는 AMG나 뭐 D컷 핸들, 흔히 말하는 잠자리 핸들이죠. 이게 박혀져 있어서 조금 더 멋있잖아요. 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한 대답인데? 무튼 그렇답니다. 피디님께서 멋있다고 하면은 멋있는 거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일반 E클래스에 비해서 트림이 높은 거니까 가격 값을 해야겠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런 다음에 불매 스튜디오 당연히 첨가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전동 시트로 돼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송풍구에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실용 켜볼게요. 이게 원래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왜 나올 것 같아? 뭐 옵션이 하나 빠져서? 옵션이 하나 빠진 게 아니라 하인슈타인이 해줬다. 이렇게 뭐 세부적인 작업까지 전부 다 해줬다. 좀 돈 좀 많이 들었어.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근데 뭐 고객이 남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봤을 때도 이 송풍구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단 거랑 안 단 거랑 아무래도 뭐 실내 조명의 뭐 감수성이랄까? 조금 더 이쁘다? 이런 점은 확실히 단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뭐 그런 다음에 너무 많이 리뷰로 이거를 해가지고 좀 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도 해야죠. 예민한 편이잖아. BM 아우디 이렇게 비교했을 때 피디님도 저랑 리뷰를 많이 찍었잖아요. 벤츠 BM 아우디 그 중에서 수납 공간만 따졌을 때 뭐가 제일 넓어요? 벤츠. 그쵸. 압도적이게 더 적재 공간이 넓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요런 느낌. 지갑 15개. 5번가? 네, 바로 2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하고 와봤습니다. 2월에 타봤는데 그냥 딱 중형 차량? 그 정도의 적재 공간? 아, 적재 공간이니까 활용성?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뒷자로 봤을 때 뭐 K5보다 살짝 넉넉한가? 좀 그 정도 느낌. 그런데 딱 보이는 게 파노라마 솔루프가 없네요. 네, 이 차량은 파노라마 솔루프가 없고 수동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는 이렇게 막 공간의 개방성 이런 거는 못 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뒷자리에는 부메스 오디오는 있지만 이것도 열선은 있고 통풍은 없네요. 벤츠는 공통인가 봐. 뒷자리에 뭐 통풍 시트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좀 만들어주지. 반도체. 그러니까 벤츠가 계속 이런 장난질을 쳐, 옵션에 대해서. 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뭐가 하나 빠지고, 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뭐가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불만이긴 한데, 이거 한번 제가 다시 가가지고 한번 홍꾸령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로 마감 처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딱딱. 이거는 뭐 공통이죠. 여기다가 뭐 커피 같은 거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불 있기 때문에 독서, 뭐 핸드폰으로 뭐 시력이 나빠질 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뒤에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두 개 있지만 내가 조절은 나 이게 없다 요런 느낌. 아, 너무 리뷰를 대충 했나요? 아니요, 좋아요. 그쵸. 리뷰는 솔직히 우파가 훨씬 잘합니다. 저는 차를 빨리 주고 할인을 최대한으로 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총평할까요? 네. 오케이.
근데 오늘 제가 출고해드린 이 차량 벤츠 E290D AMG 라인 현재 대기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최대 조건으로 차를 출고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어디에 연락하면 된다? 그렇죠. 카인슈타인에게 연락 주시면은 최대 조건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출고까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뭔 말인지 알죠? 그렇다면 카인슈타인의 리스와 렌트 이 두 가지 상품만 가능하다는 점 이제 모두가 아시겠죠? 현금 발급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락을 주시면서 현금과 할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점이 제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리스와 렌트를 이용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서비스와 뭐 최대 할인 조건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리뷰를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뭐 이 영상이 뭐 재미가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유익한 정보가 아니었더라도 카인슈타인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또 다른 정보를 드리도록 하며 이제 리뷰를 진짜 끝내볼까요?